안녕하세요, 포도입니다. 저는 지금 베이사이드 플레이스 하카타에 나와 있습니다. 초밥이 맛있는 왕관시장으로 유명한 곳이죠. 하지만 오늘은요, 그 초밥이 아니라 다른 곳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리타의 농원입니다. I've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will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The past is where it stays, way back a year ago. 안녕하세요, 포도입니다.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지금 베이사이드 플레이스 하카타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곳은요, 대부분의 분들이 초밥을 드시기 위해서 왕관시장에 오시거나 하카타 포트타워를 구경을 하거나 또는 온천욕을 즐기기 위해서 나미하노유에 오기 위한 목적으로 주로 오는 곳인데요. 그런데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리타의 농원이라는 곳은 잘들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참에 영상으로 소개해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곳에 왔습니다. 이곳 베이사이드 플레이스 하카타에서 리타의 농원까지 가는 길은요, 제가 지금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것 그대로 따라서 오시면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일본에 여행을 오게 되면 먹는 음식들은 대부분 정해져 있을 겁니다. 라멘이라든지 돈카츠라든지 모츠나베라든지 야키니쿠라든지 많은 것들이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음식들이 굉장히 자극적이라는 것을 아마 한 번쯤은 느끼셨을 텐데요. 사실 최근에 제 지인이 후쿠오카에 놀러 왔었는데요. 많은 음식들을 같이 먹으러 다니면서 일본에는 건강식은 없니? 라는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인을 이곳에 데려왔었거든요. 그랬더니 굉장히 만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공유드립니다. 이곳 리타의 농원은요, 여기 써있는 것처럼 자연파 뷔페 레스토랑입니다. 그리고 이용요금은 제가 오른쪽에 표시해 두었으니까요, 그거 참고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부터는요, 안으로 들어가서 내부 모습 잠깐 보여드릴게요.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내부가 굉장히 넓고요, 테이블 간의 간격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아주 쾌적하게 식사를 즐기실 수 있는 그러한 공간입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것처럼 이곳에 자연식 뷔페의 메뉴들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음식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영상으로 같이 보여드릴게요. 이제 식사를 시작을 했는데요. 이곳 리타의 농원은요, 평일 같은 경우에는 시간 제한이 없이 무한으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주말이나 공휴일 같은 경우는 90분의 시간 제한이 있으니까요, 이것을 참고하셔서 방문을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이곳 리타의 농원의 장점은요,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다는 건데요. 이곳에는 60가지 이상의 요리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 요리에 사용되는 모든 식자재가
이곳 인근에 농부들과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곳 인근의 농부들이 재배한 그러한 식자재로만 만든 요리들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요. 아주 신선한 재료로 만들어진 요리를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소비자나 공급자 양자에게 모두 좋은 메리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레스토랑이 굉장히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가끔 합니다. 실제로 제가 일본에 살고 있으면서 매번 먹는 음식들의 그 패턴이 거의 동일한 사이클로 돌아가는 걸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날은 라면을 먹고요. 또 돈까스를 먹을 때도 있고 뭐 모츠나베를 먹을 때도 있고요. 스시를 먹을 때도 있고요. 물론 그 외에 다양한 일본의 요리들을 먹고는 있습니다만 사실 매번 먹으면서 느끼는 것이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자극적이다라는 생각을 가끔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좀 건강이 걱정될 때가 있기도 해요. 물론 그게 제 소비 패턴에 문제가 있는 거긴 하겠지만은 그럴 때마다 조금은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그러한 음식들도 좀 먹어봤으면 하는 그러한 고민들이 있었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평소에는 집에서 자주 만들어 먹는 그러한 습관을 들이기도 했는데 사실 일하면서 매번 집에서 만들어 먹는 거는 쉬운 일은 아니겠죠. 그래서 주변의 지인들한테 조금 너무 건강식은 아니더라도 건강을 챙기면서 맛도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식당들을 좀 추천을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알게 된 곳이 이곳이고요. 이곳을 처음 알게 됐을 때는 사실 저도 조금은 놀랐어요. 왜냐면 항상 자주 가던 곳에 이런 곳이 있다라는 걸 사실 몰랐거든요. 아마 이곳을 잘 알지 못하시는 분들도 대부분 저와 같은 경험을 하시지 않으셨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실제로 제 입장에서는요. 건강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요리들이 제 입에도 굉장히 잘 맞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즐기고 있는 곳이기도 한데요. 그러면 이번에는요. 이곳에 거주하고 있는 거주자의 입장으로서가 아니라 이곳에 여행으로 오시는 관광객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역시나 꽤나 매력적인 그러한 레스토랑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 지인이 후쿠오카에 놀러 왔을 때 저랑 매번 많은 음식들을 먹으면서 돌아다녔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너무 자극적인 음식들만 먹는 것 같다. 조금은 아주 노멀하면서도 아, 이 정도면은 크게 무리가 없겠구나, 조금 부대끼지 않겠구나, 그런 음식들이 없을까? 라는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를 이곳에 데려와서 굉장히 만족을 했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신 적이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나 후쿠오카 여행 같은 경우는 식도락 여행을 오시는 분들도 꽤나 많으실 거잖아요. 그래서 후쿠오카에 오셔서 많은 맛있는 음식들 드시고요. 그러한 자극적인 음식들이 질리셨을 때 즈음에는 이런 곳에 한번 오셔서 리프레시 하시는 것도 꽤나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영상으로 공유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영상은 이상으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오늘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